지난달에 있었던 일이다. 집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회사에 취직이 돼서 될 수 있으면 회사와 가까운 집을 얻으려고 찾고 있었다. 수산물을 취급하는 회사라서 새벽 3시부터 일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출근 시간이라도 줄여야 조금이라도 더 잘 수 있을 테니까. 근처의 슈퍼에 들렸다가 돌아가는 길에 문득 전봇대에 붙어있는 입주자 모집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다. 주인이 직접 써붙여놓은 듯한 전단지였다. 보자. 보증금, 사례금 일체 없음. 월 2만 5천엔? 괜찮은데? 일본엔 전세 개념이 없고 월세를 얻을 때 보증금이나 중개 수수료 외에 집주인에게 일정의 사례금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그런 보증금이나 사례금이 전혀 없는 데다가 회사에서도 아주 가까웠다. 이거다 싶어서 바로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응? 뭐야? 끊겼나? 몇 번인가 신호음이 들리더니 갑자기 끊겨버렸다. 어? 뭐야?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자니 느닷없이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핸드폰의 화면을 보니 방금 걸었던 집주인의 번호였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광고지 보고 전화 드렸었는데요. 전화가 끊기더라고요. 아이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그럼 집을 좀 보러 오실래요? 언제가 좋으세요? 집주인은 밝은 목소리의 중년 남자로 친절하고 신사적인 목소리였다. 어쩐지 조금 안심이 돼서 다음 주 일요일에 방을 보러 가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날 밤, 난 배가 너무 아파서 한밤중에 깨어났다. 극심한 복통으로 숨도 잘 쉬지 못할 정도여서 부모님이 구급차를 부르셨다. 실려간 병원에서 급성 위염 진단을 받아 한 달 동안 입원을 하게 됐다. 회사에 입원을 하게 됐다고 하자 바로 잘리고 말았다. 워낙 작은 회사였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했다. 그렇게 입원을 하고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까. 집에 두고 왔던 핸드폰이 너무 신경 쓰여서 엄마에게 부탁해 가져와 달라고 했다. 병실 안에서 핸드폰을 쓸 수 없으니 밖으로 나와서 핸드폰을 켜보니 부재중 전화가 30건이나 찍혀 있었다. 통화 목록에 가득한 부재중 전화를 보면서 누구인지 확인을 해보았다. 6월 10일 0시 집주인. 그리고 다시 6월 10일 0시 집주인. 그 아래도 마찬가지로 모두 집주인이었다. 왠지 기분이 묘했다. 난 녹음된 음성 메시지를 들어보았다. 저 어떻게 된 겁니까?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집이라 빨리 나갈 수 있으니까 얼른 오세요. 비슷한 뉘앙스의 메시지가 엄청나게 남겨져 있었다. 그제서야 난 일요일에 집을 보러 가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떠올렸다. 그렇다곤 해도 살짝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어쨌든 내가 약속을 어긴 것이니 일단 연락은 해보기로 했다. 아, 여보세요? 저... 아, 예.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요일엔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그게... 내가 입원을 하게 된 것과 회사를 퇴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집을 얻을 필요가 없어졌다는 걸 이야기해 주었다. 그런데 집주인의 반응이 이상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그럼 퇴원하시는 대로 바로 집은 보러 올 수 있는 거죠? 예? 아, 아니요. 이제 집을 구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니, 그래도 이게 정말 좋은 집이니까요. 아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무튼 몸조리 잘하시고 다음에 뵙죠. 그리곤 전화를 끊어버렸다. 전혀 말이 통하지 않았다. 집주인은 그 뒤로 퇴원을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끈질기게 전화를 해댔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집을 얻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처음에야 이런 식으로 나름 정중하게 끊었지만 아무리 말해도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데다 너무 끈질기게 전화를 해드니 나중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다. 심지어 한밤중에까지 전화가 와서 수신 거부 설정을 해놨더니 이젠 다른 번호로 전화를 해대기 시작했다. 여보세요. 아, 좋은 집이든 뭐든 지금 필요 없으니까 아, 그만 좀 해요 좀. 한 번은 너무 화가 나서 전화를 받고 있는 힘껏 고함을 쳐버렸다. 그러지 말고 그냥 보기만 해도 되니까 한 번만 집을 보러 와주세요. 예? 알았어요. 근데 진짜 보기만 할 거예요. 집이 필요가 없다고요, 제가. 아, 예. 그럼요. 보기만 하셔도 됩니다. 결국 그 끈질김에 지고 말았다. 집을 구할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일단 한번 보러 가기로 했다. 무엇보다 이 정신나간 집주인 아저씨를 직접 보고 뭐라고 해주고 싶었다. 다음 날 전단지에 써있던 주소로 찾아갔다. 꽤 오래전에 건축됐다던 그 아파트는 전혀 낡아 보이지 않았다. 얼마나 후진 집이길래 그럴까 하고 상상하던 난 어쩐지 한방 먹은 듯한 얼굴로 아파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집 보러 오셨군요. 갑자기 뒤에서 말을 걸어와서 뒤를 돌아봤더니 거기엔 TV 드라마에서 사장님 역으로 많이 봤던 것 같은 인상의 노신사가 서 있었다. 일부러 여기까지 와주시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게 봉투를 하나 내밀었다. 봉투 안엔 만엔이 들어있었다. 난 의심스러워하며 물었다. 이게 뭐죠? 이걸 왜 저한테... 아, 얼마 안 되지만 교통비입니다. 활짝 웃으며 그렇게 대답했다. 아무래도 백수였던지라 이상하단 생각이 들기보단 솔직히 좋았다. 자,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살짝 경기가 풀어진 나는 그 아저씨를 따라 문제의 그 집을 보러 들어갔다. 집 안은 생각보다 넓고 매우 깨끗했다. 햇볕도 잘 드는 곳이었고 무엇보다도 멋진 구조를 하고 있었다. 교통비를 1만 엔이나 받았으니 열심히 살펴보는 척이라도 해줄 생각이었는데 막상 들어와서 구석구석을 살펴보니 어느새 그런 생각도 있고 오히려 감탄만 나왔다. 와... 아니, 이렇게 좋은 집이 왜 이렇게 싸지? 잠시 이 집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고 있자니 현관에 서 있던 집주인이 말을 걸어왔다.
저, 어떻습니까? 집이 참 좋죠? 아, 네. 진짜 좋네요. 집주인의 말에 정신을 차린 나는 겨우 냉정을 되찾고 단호히 거절했다. 아, 집은 진짜 좋은데요. 이젠 제가 일도 안 하고 돈도 없어요. 다음에 기회 되면 그때 다시 부탁드릴게요. 그러자 집주인이 이상한 이야기를 꺼냈다. 돈은 됐으니까 그냥 여기서 살아주세요. 예? 그게 무슨... 이 집이 당신을 마음에 들어하는 모양이니까요. 네? 도저히 알 수 없는 소리를 하는 주인 아저씨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더니 눈에 초점이 없었다. 저 아저씨, 괜찮으세요? 여기서 살아주세요. 아저씨, 돈은 필요 없으니까. 현관에 서 있던 주인 아저씨가 부들부들거리며 떨더니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그런데 넘어진 아저씨 바로 뒤에 웬 여자가 서 있었다. 놀라서 기겁을 하고 무심코 비명을 질러댔다. 젖어있는 검고 긴 머리카락, 까맣게 변한 피부, 진흙투성이의 하얀 옷, 그리고 그 여자의 얼굴엔 눈과 코가 없었다. 한눈에 이 세상의 것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되어 식겁한 채로 뒤로 물러났다. 여자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심장이 요동을 치고 너무 무서운 나머지 눈을 감아버렸다. 참을 수 없는 공포 속에 지륵 같은 어둠 안에서 귓가에 여자의 목소리가 똑똑하게 들려왔다. 같이. 당장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건 그 한마디 뿐이었다. 그 목소리를 듣고 반사적으로 눈을 뜨고 절규하면서 현관 쪽으로 달렸다. 쓰러져 있는 주인 아저씨를 뛰어넘고 왜인지 잠겨있는 문을 떨리는 손으로 열고 있었다. 드디어 문이 열리고 밖으로 뛰쳐나온 순간 집 안에서부터 엄청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나는 정신없이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 웃음소린 마치 도망치는 나를 비웃기라도 하는 것처럼 들려왔다. 오로지 한시라도 빨리 이 장소에서 멀어지고 싶단 생각 하나로 우연히 지나가던 택시 하나를 잡아탔다. 그 뒤로 알아보니 그 집은 어느 부동산에도 월 6만엔에 보증금 6천엔으로 올라와 있었다.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보긴 했지만 몇 번을 해봐도 다른 사람이 받았다. 상대방은 장난 전화를 작작하라며 고함까지 쳐댔다. 어이가 없었던 난 전에 그 번호로 집주인이 걸어왔었던 음성 메시지를 들어봤다. 분명히 이 번호였지만 아무리 들어봐도 집주인이 말했던 건 들을 수 없었다. 대신에 소근소근 작게 중얼거리는 소린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가만히 집중해서 열심히 들어봐도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다. 몇 번이나 반복해서 들어보고 나서야 겨우 들을 수 있었던 건 이것뿐이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기에